가장 큰 힘. 안녕하세요. 문화의 아이콘 김현수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저 김현수의 키워드 릴레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들은 꼬마 외교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어린아이가 양복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떠오르신다고요? 짠! 제가 바로 그 꼬마 외교관인데요. 유년 시절 리틀엔젤스 예술단 단원으로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전 세계를 누비며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공연을 했습니다. 네팔, 말레이시아, 미국, 그리고 유럽 3개국 등 세계 각국의 수장을 만나고 Excellent. And the dances and performances and sex.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좋은 홍보를 해줘서 평화와 화합을 위한 춤과 노래를 선보였는데요. 이를 통해 세계 평화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문화를 통해 전 세계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계체조, 요가,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 전통무예, 스키, 그리고 수영까지 모두 제가 할 줄 아는 운동이라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운동에 관심이 많은 저는 스포츠 아나운서, 홈트레이닝 튜터 등 색다른 경험을 내려주시고. 많이 쌓았는데요. 서울대학교 무용부에서는 다양한 무대 경험을, 교내 교육봉사 동아리 티키타카에서는 중학생들의 체육 수업을 진행하며 봉사가 주는 보람과 나눔의 즐거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심리학, 운동 역학, 그리고 교육사회 등 체육 전문 지식과 교육학을 공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 김현수의 당찬 꿈, 여러분 모두 응원해 주실 거죠? 세상을 바꿀 가장 큰 힘은 문화다. 수백 회 해외 공연을 하며 제 눈과 귀로 직접 느꼈습니다. 평화, 봉사, 그리고 사랑. 예술적 재능과 지성미로 실천하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김현수.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